자,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저희가 이마트 본사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마트 본사. 네, 근데 저기 직접 저 본사 그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카메라 들고 가면 안 되고 오늘은 마트를 좀 둘러볼 거예요. 마트, 마트. 이게 좀 말씀드리면 뭐한데 우리 그 세알람의 카티바 제품 있잖아요. 저희가 만든 코팅 전문 브랜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진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마트에 입점이 됐어요. 그것도 전국 이마트에서 카티바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진짜 우리 세알람도 그렇고 카티바도 그렇고 또 강동규 타월까지 좀 많이 사랑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카티바가 입점이 됐는데 좀 신기하잖아요. 이마트에 카티바가 들어갔다는 것도 아직도 좀 나는 믿기지가 않아. 거짓말 같아요. 아직 제 눈으로 진짜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이마트에서 자동차 용품들을 점점 많이 늘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우리가 알던 예전에 세차 용품 그 코너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얼마나 바뀌었을까 너? 불수원 또 막 깔려있지 않을까. 소낙스랑 가봅시다. 아, 가서 가실? 가실 따라 가보실? 네.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닫혀 있네요. 거기 아니에요. 여기. 거기 아니에요. 우리 본사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나 정용진 회장님 뵈러 왔는데. 회장님 바쁘시대요. 오늘 아니, 약속 미팅 잡아놨는데 내가. 8만 유튜버인데. 인스타 팔로우하고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100원 넣어야 됐지 않나요? 너 마트 알아봤구나? 바뀐 지가 언젠데? 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바뀌었어. 그때는 아니야. 마트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뭐 요즘에는 우리가 맨날 밖에서만 살아가지고 밖에서 사 먹고 밖에서만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인터넷보다 싸 이게 여기가. 그만 봐. 몇 인치라는 거야? 이게 163cm니까 아마 65인치. 일단 키 다른 데도 둘러보자고. 아, 좋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원래 세차용품 코너 하면은 사실 아시죠? 그 어디 저 구석에 박아버려 놓는 거. 맞아. 자동차 코너 잘 안 보이는데 좀 메인으로 나왔네요. 뭔가 좀 뿌듯한데 나름? 그러니까 자릿세가 꽤 빡셀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 뭘 좀 해놨네요. 이렇게 봐. 간판도 생겼어. 그러니까 간판 같은 것도 생기고. 진짜 옛날엔 유리발스 코팅이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글러코도 들어와 있네요. 유박대거제랑 발수 코팅이랑. 그러네. 유박대거제도 있네요. 이거 봐. 이거 가까이 찍어봐요. 여기 좀. 저 제가 찍을 내 새끼. 내 새끼. 그렇지. 내 새끼. 네가 나왔어? 하나. 뭘? 카티바는 음성이 뱃속에서 나옵니다. 아. 오, 근데 고추약수 있다 이제 루미노스 거. 와, 아니 고추약수가 들어있어요? 아니 세라믹 고추약수예요. 뜯어보고 싶긴 하는데 라벨 뜯으면 안 돼가지고. 근데 포장이 아예 다른데. 그러네요. 마트용으로 조금 바뀐 건가? 그런가 봐. 와. 아무래도 이게 또 보기 좋은 떡이 또 알지? 옛날에 가끔씩 우리 그 엄마들이 땡강 부리면 이거 먼저 뜯어서 먹고 나중에 나가서 계산하는 거. 아, 그거. 맞아. 우리가 알던 고추약수는 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패키징도 잘 나와 있네요. 이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리고 얘는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요즘 우리 환자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블랙 타이거하고 막스부스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하나 남았어. 방향제도 뭐 다양하고. 방향제는 이게 마트 방향제 호불호 갈린다고. 그럼 그래. 제가 써봤을 때 진짜 괜찮았던 거는 난 얘네 라이너. 아, 진짜 향이 진짜 향수향 나요. 저거 진짜 좋아요. 좀 빨리 날아간다는 게 여름에는 개인적으로 송풍구형 방향제를 좀 싫어해가지고 전 이 얘네 라인업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 SNS나 이런 거 함? 알아. 불독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스파이더맨이 있어. 오우씨. 이거 봐. 오, 이쁘다. 아이언맨도 있고 선생님. 아, 저는 스파이더맨이요. 그게 19만원. 예? 얼마요? 19만원이요. 스파이더맨 인기가 제일 많아. 아, 매우 비싸긴 하네. 나한테 좀 이따 나갈 때 주시면 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일단 담아놨어. 오, 야, 기계가 있다, 이제. 그러네. 얘는 폴리셔라서. 광택기요, 광택기. 광택기가 있네요? 얘도 요즘에 SNS에서 좀 보는 건데. 아세요? 이거 구석에 붙는 에어건데? 카톤도 들어가 있네, 여기. 전동공구기가 이렇게 또 들어있네.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얘 원래 좀 커. 무거워, 얘 무거워. 3.5리터짜리. 이거 진짜 마트 할인 좀 잘하는 날 오면은 완전 개이득인데? 일단은 샘플들이 나와있는 것들은 있어가지고 뭐 처음으로 샘플이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버킷들도 판매를 하네요. 제가 뭐 예전에 이런 마트 오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게 이런 카 샴푸는 판매를 하는데 버킷은 판매를 안 했었어요. 아, 맞아. 그건 있었지. 이것도 있다. 사이드 버킷. 사이드 버킷도 있어요. 이렇게 딱 걸쳐 쓰는. 오. 뭐지? 오.
뭐야? 아, 흥분했어요. 우리 거 여기 있었구나. 아, 세알람 또 우리 강동기 타올 여기 들어있네요. 아이고, 여기 왜 있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있네. 이런 스펀지, 맨날 보던 게 이런 스펀지들. 이게 사기 쉽다고. 아. 이게 집기 쉽고 뭔가 커 보이고 두 장이다가 뭐 또 싸고 이러니까는. 브러쉬도 이게 좀, 어? 이런 애들 있어. 이거 우리가 쓰는 건데? 오, 근데 진짜 되게 좋은 브러쉬 있어요. 막 브러쉬가 아니라 이렇게 휠 닦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브러쉬들도 있고. 진짜 가죽이나 연한 부분 닦을 때 써야 되는 이 정말 고운 브러쉬도 있어요, 이렇게. 아, 완전 좋아. 이거 이렇게 써보면 거의 여자 화장용으로 써도 돼. 어, 좋습니다. 세척품 뭘 골라야 되는지 우리 기준을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처음 세차하시면 일단 거의 다 불손이죠. 아, 거의 불손일 때가 있죠. 저도 그랬지만 세척품 살 때 왜 불손으로 갈까요? 차 세차 사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트에 오면 일단 불손이에요. 우리나라 거고 이름값도 있고 뭐 유누님 계시고 마동석 정님도 뭐 광고하시고 뭐 잘 몰라도 일단 옛날부터 그냥 세차회사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으니까. 저희가 그 세차 용품만 쇼핑몰을 해요. 한 1,000개 넘게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우리 기준에서 이제 너는 그럼 이거 살 거야 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뭐랄까 손이 안 가지. 우리 기준에선 이제 미달되는 제품. 초보자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좋기도 좋은데.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오, 코팅왁스, 고황색왁스. 그러니까 손가기 엄청 쉽단 말이에요. 세차를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유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눈의 기준점이 좀 높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게 일단 좀 안전해야 된다. 아무래도 화학용품들이니까. 그쵸. 안전해야 되고 뭐 광택을 발라놔도 광택이 정말 오래 가야 된다. 뭐 카샴푸 작업을 해도 거품이 많이 일어나주고 뭐 정말 잘 닦여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쪽 라인보다는, 그리고 소낙스도 좋아. 소낙스도 독일에서 치면 좋은 회사인데 이제 나쁘진 않지. 가격이 살짝 어? 맨 처음 접근하기에는 조금. 아, 적당히 좀 내가 세척 프로세스를 안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섞어가면서 써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저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세차 용품만 딱 집중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집중해서 연구 개발을 해놓고 비슷한 가격대를 맞추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이렇게 상품마다, 브랜드마다 경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세차 환자들 눈 있죠. 정말 기준점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눈 기준점으로 맞춰진 아이템들이라 내가 차를 아낀다면 불수원 말고 다른 제품만도 이제는 마트에서 구경이라도 해보셔라. 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불수원, 소낙스는 좀 김밥 천국 돈가스라면은,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좀 돈가스 전문점에서 아, 나오는 돈가스랄까? 그런 비유로 좀 바라봐도 괜찮은데? 돈가스의 퀄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돈가스 전문점끼리만 경쟁하는 데서는 또 맛이나 뭐 소스부터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골라봅시다. 어떤 제품이 좋을지. 프리워시부터 골라볼게요. 프리워시는 저는 요 제품 선택할 것 같아요. 아, 프리워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세차하기 전에 때를 먼저 불려주는 용도의 역할을 합니다. 인물질 제거라고 보시면 되죠. 또 카샴푸도 하나 골라주시고. 카샴푸는 오션. 오션. 아, 오션. 오션. 이건 유명한 카샴푸지. 유명하지. 아마 그냥 얼핏 봐도 여기 있는 모든 세척용품 카샴푸들 중에 가장 희석비가 높고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겁니다. 향도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최애 향이 그거더만. 진짜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타이어 쪽은 이게 이거는 국룰이죠. 요즘 이건 진짜 그냥 맞다. 그리고 요 코팅제도 이왕 하는 거 이것도 좀 국룰이고. 아, 뿌리고 닦기 편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세차 다 끝냈고 타이어랑 휠도 했으니까 왁스를 골라야 되는데. 왁스를 들어가겠어. 예? 들어가겠어요. 밝은 차를 탄다 이러면은 요 빨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시그니처적인 왁스고, 내가 좀 어두운 차를 탄다, 어두운 계열의 차라면 이 녀석을 써보세요. 고치 왁스 바른 느낌이 날 겁니다. 사실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내 최애 왁스는 이거다. 아, 순식간에 진짜 판매율 1위를 찍었던. 그리고 여러분들 실내가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요즘 차들이 다 가죽으로 나오잖아요. 가죽은 사람 피부처럼 수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정을 해준 다음에 보습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사람 피부처럼 똑같이. 근데 그 두 개가 다 하면 힘들겠죠? 그 두 개가 한 번에 되는 제품이 있어요. 세정과 코팅 한 번에 되는 플라스틱, LCD, 뭐 정말 우드, 실내 가죽, 모든 부위에 뭐 그냥 싹다 끝났어. 야, 뿌리고 닦으면 다 돼. 가죽 코팅 다 돼. 막 실내가 사라져. 사라져? 그건 아닌가? 유리도 닦아야 되는데. 유리 닦는 거. 유리는 요거
우리는 요거 가성비 좋죠 이것도. 괜찮지. 일반적인 유리 세정제들은 그냥 알코올 성분만 들어가 있어서 유리만 딱 세정만 되고 끝인데 얘는 코팅까지 같이 됩니다. 그럼 요거 또 넣어두고 그러면 끝났고 타월 사야죠. 우리가 왁스 바를 때 쓸 조그마한 타월도 같이 살 거예요. 마트가 무슨 싸게 판다고 지금. 제가 타월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타월을 뒤집어 봤을 때 대한민국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made in Korea. 진짜 대한민국 국제산은 진짜 어디도 못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최고예요. 꿀팁이다 이거 꿀팁. 그래서 아무튼 타월은 그냥 국내산 적혀 있으면 사셔도 되는데 내가 좀 더 고퀄리티 타월을 원한다. 아까 털이 없고 더 실들이 촘촘하게 박히고 더 두꺼운 타월을 원한다 하면은 세차할 때 적합한 타월을 원한다. 아, 적합한이 아니죠. 최상의 타월을 원한다. 진짜 최상의 타월이죠. 일단 이거 한 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패드들 있잖아. 이런 패드들 맨날 보면 막 이런 스펀지 막 이런 말미잘 이런 애들 말미잘. 막, 이런 말미잘. 애들. 아 짜증나 저것도. 아 이런 애들보다 차라리 진짜 이런 애들 쓰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이걸 까불 수는 없는데 이런 애들 진짜 부드럽고 차량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패드로 선택을 할게요. 다 골랐나요? 아 버킷. 버킷. 압축 분무기였어. 압축 분무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네. 포마축 분무기는 이게 물을 뿌리면은 거품 형태로 나가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거는 이렇게 액체가 나가는 물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처음 사실 때는 그냥 가장 싼 거 사세요. 원리 다 비슷하고 내구성 뭐 어떤 애 저때 내마오고 이러는데 차에서 굴러다니다 보고 그리고 새차 처음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부러져요. 어차피 싼 거 사서 자주자주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축 분무기는 괜히 막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샀다가 고장 나면 어차피 사오면 똑같이 고장 나. 똑같은 이유로 고장 나요. 게다가 또 이것도 뭐가 있을까요? 사면 안 되는 새총 스펀지. 죽었다 깨어나서 사지 마세요.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썼다가 다들 큰일 납니다. 저거 케미칼 쪽에서도 조금 초보자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어. 컴파운드. 아 컴파운드 진짜 무조건 컴파운드 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어디 뭐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살짝 긁었거나 옆차랑 살짝 긁었는데 페인트만 묻었을 경우 있잖아요. 그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컴파운드로 막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막 갈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냥 어디 상처 났다 좀 뭐 묻었다 이러면 그냥 막 긁어버려. 함부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내 차에 더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승침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썼을 때 모르고 썼을 때 그다음 뭐 썼을 때 웬만하면 전처리도 필요하고 후처리도 필요한 게 컴파운드인데 그냥 문지르고 닦아내면 도장면이 이런 식으로 한쪽만 피부 패인 것처럼 거기만 패어나갈 겁니다.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이거하고 예. 아, 뿌리, 아 저거 진짜 내가 옛날에 리뷰했었다가 진짜 맞아 이거 일단 물 없이 간편 세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좀 되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세차 문화가 잘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내 차를 아낀다면 FM대로 씻겨주고 FM대로 코팅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가장 좋아요. 내 차가 더러운데 가라방 뭐 내 차가 더러운데 그 이물질 위에 있는 채로 어떻게든 그냥 가볍게 쉽게 빠르게 닦고 싶은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지. 없어요. 이물질이 하나라도 있으면 도장면은 무조건 기스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싫어하신다 하시면 무조건 FM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조이를 초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마트 본사 직원분이신데 당당하게 이마트가 어떻게 변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내가 원한다라고 애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우리 유튜버 각이다 나오셔라 그래가지고 이마트 본사 직원분을 한번 모셔볼게요. 어떻게 세차용품 쪽을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건지 우리 카티바는 어떻게 팔 건지 내 새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건지 샅샅이 한번 물어보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저 구석 어딘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것도. 내 새끼가 저 꼴로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눈높이 선에 와 있다고. 아 그러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동규시네요. 네. 아 그래서 또 제 이름이 또 동규라 이게 또 이게 연이 살짝 있네요 이게. 네. 아. 성은 이씨 네. 우리 이름을 섞어놓은 것 같다. 아, 이도 그러니까 좀 그렇다야. 네. 너랑 나랑 섞였다는 건 기분이 나쁘지. 카티바를 이마트에 입점시켜주신 과장님이신데 인사 한 번만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마트 바이어 이동규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여러 세차용품 중에 카티바가 선택이 됐어요. 진짜 운 좋게도. 네. 혹시 카티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만든 입장으로서 가장 궁금해가지고 네. 오래전부터 뭐 세차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뭐 새알람을 제일 우선순위로 제가 1번으로 구독 중에 있는데 직접 이제 체험하시고 이제 제품 네. 전후 과정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제품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괜찮 이마트 들어와도 괜찮겠다 싶어서 입점을 시키게 됐습니다. 와 진짜 영광입니다. 네. 와, 그럼 과장님은 진짜로 세차를 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셀프 세차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셀프 세차 한 경력으로 따지면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 예. 저희보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예. 그전에는 뭐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예. 다양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웹가이어스 쓰셨죠? 네, 웹가이어스 쓰고. 소닥스. 소닥스 쓰고, 뭐 도매에서 파는 아저씨들 직접 꽃네트 떼려가면서 쓰시는 제품들도 썼고 네.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분들 노하우로 이제 하시는 거라서 맞아요. 제가 직접 써보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여러 유튜버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에 진심이 느껴지고 또 이 효과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네. 꿈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꿈 같습니다. 안 믿깁니다. 저희 가면은 이거 다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촬영 끝나고? 아닙니다. 세차를 이제 잘 아시니까. 네, 예. 브랜드 선택 기준들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전에 일단은 불소원이나 뭐 소낙스 기준들보다는 네. 신도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마트에서 뭐. 기존에 저희 세차용품을 구매하시는 주 타겟이 40, 50대 분들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이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층이 되게 낮아졌어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세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매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요새는 핸드폰으로 유튜버나 온라인 채널을 많이 보시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유행하고 인기 있는 제품들을 저희도 이제 심사숙고해서 네, 입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그래도 아직 불소원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불소원 소나스가 우위이긴 한데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세차 용품에 대해서 좀 문턱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온라인에서 봤던 이미지만 본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성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직접 뭐 향이라도 맡아볼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셨고 예.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면은 네네. 매장에서 뭐 시연도 한번 해보고 직접 이제 버핑도 해보고 뭐 유막 제거도 해보고 뭐 그렇게 저희가 오겠습니다. 네네. 할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세차를 확실히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마트에 어떤 제품들이 좀 입점될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도 이제 내년 3월쯤 이제 봄 타겟으로 해가지고 신규 브랜드 두세 개 정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마트에서 세차용품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야 된다 혹시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쉽게 오셔서 물론 뭐 행사하는 제품도 사시겠지만 네네. 마트에 이제 뭐 신규 브랜드나 제품이 들어온 거 이제 보시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이마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 네. 이렇게 좀 입소문이 나서 예, 이마트로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카티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또 온라인보다 싸다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진짜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운영하지만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고 뭐 진짜 성분 볼 수 있고 정말 향 맡아볼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거랑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거랑 좀 차이가 다르지. 전지 차이지. 같긴, 네. 맞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네. 앞으로 이마트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인터뷰 운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한 대 주신대고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술술술술 하신다. 그러니까 세차 시장이 자체가 커졌다는 것도 느껴지고 자동차 시장도 커졌다는 게 느껴져요. 뭐랄까 좀 더 고퀄리티 세차용품들이 들어오면서 마트까지 세차 시장에 좀 더 이렇게 그 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아닌가. 좀 더 문화가 커지는 게 아닌가. 진짜 이렇게 접근이 쉬운데 접근이 쉬워지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에 마트에 오시면은 네. 이렇게 용품들이 없다 보니까 이 세차를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아예 코너 자체에 가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가봤자 뭐 뻔한 것들만 있다. 쓸게 없어. 그때는 쓸게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쓸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용품들도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쓰는 왁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세차 초보를 마트에 데리고 왔어도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문화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티바도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진짜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마트에서 촬영한 내용들은 여기서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는 저 이마트에서 산 주시려고? 주네 이거를. 자기 끌기 싫다고 이거를. 이마트에서 지금 저희가 또 고른 베스트 아이템들이거든요, 나름. 베스트 아이템들을 조금 더 속아내서
이마트에 가서 이것만 사세요 영상을 저희가 다음 주쯤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어떤 용품을 사서 어떻게 세차를 해야 되는지 이마트로 가서 이대로 사서 이대로만 하세요로 알려드릴게요. 세차 방법이나 사용 방법 이런 것까지 또 알아야 또 이마트에서 처음 세차하는 그 맛을 잊지 못하시게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고 와요. 안녕. 그 계산은 같이 해야지. 계산은 네가 해야지. 아까 밝고 어쩔 수 없어. 같이 해야지. 다 네가 사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